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사유로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이 등화장치입니다. 안개 등을 제외한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판 등, 방향지시 등, 후진 등까지 참 많은데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멸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멸 여부와 상관없이 또 한 가지의 불합격 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등하류의 튜닝입니다. 비교적 쉽게 교체 간단해서 밝기를 높이거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튜닝을 하십니다. 그중 한 가지인 후진 등은 후방의 차량이나 사람에게 이 차가 후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후진 시 후방 시야를 확보해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밝기가 약한 할로겐 등보다 밝기가 강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기검사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기검사 불합격 걱정 없이 내 차 후진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차량의 후진등을 교체를 할 건데 후진등의 램프가 할로겐 타입이라서 어두운 곳에서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너무 어두워서 항상 불편했었어. 그래서 오늘 LED 타입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등하류의 튜닝은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모두 불합격 체크를 받게 돼 있어. 자동차 관리법에도 설치 및 강도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 그런데 자동차의 등하류가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모두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해를 하고 장착을 하는데, 정기검사 시 불합격은 물론 단속이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등하류를 교체할 때는 꼭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인증 제품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국산 제품이고 특허 출원과 튜닝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선택했어. 참고로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면 인증 스티커가 동봉이 돼 있는데 정기검사 시 꼭 필요하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부착을 해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놓아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LED 등으로 교체를 해볼게. 차종마다 후진 등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이 차는 테일게이트에 달려 있으니까 테일게이트를 열고 위쪽을 보면 트림 커버 양쪽에 작은 커버가 있는데 헤라를 이용해서 커버를 분리하고, 후진 등의 소켓을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빠지고, 소켓에 결합된 할로겐 램프를 잡아당기면 쉽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 다시 소켓에 LED 램프를 꽂아서 결합을 시키면 되고, 원래 자리에 넣어서 살짝 돌려주면 결합이 되고, 다른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지. 간단하지? 작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교체 전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볼까? 차량을 후면에서 봐도 할로겐 램프에 비해 LED 램프의 밝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후방에서 살펴본 주차 라인도 훨씬 잘 보이네. 사이드 미러를 통해 봤을 때도 밝게 보여서 야간 주차가 편해지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르고 장착한 등하류가 불법 사유가 되고 또 다른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등하류 튜닝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증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된다. 수고했어, 동티뷰.